20번째 작품 봉산 탈춤 시작할게. 항해도 봉산 지역에 지내러 오는 가명극이야. 가명극 그럼 뭐니? 연극이지, 그지? 그러면 현대극과 차이점을 잘 살펴봐야겠지, 그지? 오락성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요, 예술성도 있고, 해악성 웃겨요. 그리고 봉건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 양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탈춤이야. 전체 7개 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가성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 얘기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야. 전혀 원인과 결과로 엮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춤이니까 서민들이 많이 보겠지. 장터 같은 데서 공연됐어. 그래서 서민청의 언어하고 서민청의 언어와 앤드 양반층의 언어가 같이 공유하고요. 자, 우리 6과장. 6과장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나와. 6과장. 과장은요, 현대극의 막에 해당되는 거야. 판소리를 치면 마당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인물 소개가 먼저 나와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거든. 일정한 구조의 재담은 이야기. 재담이 반복되고 있는데, 말뚝이라는 하인이 양반을 조롱해요. 양반을 조롱하면, 이놈 말뚝아! 하면서 호통을 쳐요. 호통을 치면 말뚝이가,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식한 양반들이, 아, 그러니? 하면서 안심을 해요. 요런 구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양반춤이야. 양반춤인데, 양반춤은 인물이 소개되는 거야. 첫 번째 제담은 인물이 소개되는데, 양반들이 소개되는 거야. 말뚝이 봐봐. 번거지 쓰고 채찍을 들었대. 말뚝이는 마부고, 이 양반들, 세 양반의 하인입니다. 채찍을 들었다. 국거리 장단. 보통 행진곡과 춤의 반주에 쓰는 게 약간 느린 네 박자의 장단이야.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동장.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잔.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춘대요. 그러면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랬지? 희화화. 양반을 희화화 시키고, 희화화 1번이야. 양반 계급의 윗선을. 굉장히 점잔 뜨는 양반 계급의 윗선을 풍자하는 거야.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맏이는 새님이고, 생원님이야.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입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흰 창옷을 입었고, 관을 쓰는 거야. 요 복장이요. 요흰 창옷에 관, 요게 양반의 복장이야. 양반의 차림. 어디에 적을까? 너무 좁은데? 여기 그냥 적자. 양반의 차림을 하고 있고, 도련님도 남색 계좌의 복권을 썼어. 여기까지 다 양반의 차림이야. 양반의 차림을 하고 있고, 새님과 서방님은 언정이이며, 언정이, 새님은 언정이 두 줄이고, 서방님은 한 줄이다. 언청이가 뭐냐면, 여기 우리 코 밑에 있잖아. 코하고 입 사이에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이제 코야.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 인중이라는 데 있지? 고기가 이렇게 짧아진 거야. 짧아져 이렇게 돌린 거야. 그게 언청이거든. 그 양반을 희화화한 거.
거두 번째야. 두 번째고, 지금은 이거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여기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막 음식도 좀 흘리고, 발음도 어눌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양반을 희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렸어. 어떻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신체적 결함.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부채, 장죽, 긴 담뱃대야. 이건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양반의 권위 상징. 자, 나 양반입네 하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요. 도련님은요, 은청이 아니야. 근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는데 대사가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하는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대사는 없는데 부채를 갖고 계속 형들의 얼굴을 툭툭 때리는 거야. 자, 이것도 희화와 세 번째지. 희화와 세 번째. 약간 어떤 양반들이야? 모자라는 양반들이다, 그지? 그러면서 또 신체적 결함도 있고, 또 채통 없이요. 채통 없이. 방정맞은 면도 있는 거야, 방정맞음. 말뚝이, 이제, 우리가 조롱, 호통, 그리고 변명, 안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했지, 그지? 말뚝이가 처음에 조롱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담 첫 번째인데, 여기는 제담 첫 번째가 뭐냐면, 양반의 뜻풀이야. 양반이 무엇이냐 하면서, 앞에 인물 서겠지, 그지? 그리고 양반 뜻풀이가 나오는데, 가운데 좀 나왔어. 쉬 이게 채찍을 갖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쉬 하니까 음악과 춤이 멈추는 거야. 이쉬 그럼 요거는 뭐야?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 환기시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제담 시작을 알리는 거야. 제담 시작을 알리고 그러니까 음악과 춤이 딱 멈춥니다. 양만 나오신다 하면서 양반을 소개하는데, 양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반은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말고, 우리가 아는 이런 거는 계신 양반. 이렇게 우리가 아는 양반은 높은 벼슬을 하고, 점잖고, 학식도 깊고, 이런 양반이야. 그래서 여기 갈로 해놓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이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반이고, 그런 재상 타지는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양반은 제갈량. 제갈량은 개의 가죽이야. 그게 양자에 개다리 소반할 때 개다리 소반은 상 작은 상 작은 상인데 이게 상다리가 이렇게 개다리처럼 이렇게 생긴 소반이야.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만 나오신단 말이오 해가지고 어느 유의로 지금 개가죽에 개다리 소반 개 같은 양반이겠네 그지? 어느 유의로 지금 양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굉장히 해학적이지. 해학적 뭐라고 웃긴다. 그러니까 양반이 호통을 치는 거지. 야, 이놈 뭐야? 그러니까 말뚝이가 뭐 하겠니? 변명을 하는 거지.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하고 변명을 하니까 양반들 멍청해 안심합니다. 합창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추면서 제단 1이 마무리되는 거야. 제단 1이 지금 양반 뜻풀이었어.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계속 친다 그랬지. 치면 온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가, 흔들 명상 치는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는 거지.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고요.
자, 이 춤의 기능 볼게. 우리 쉬 하면서 춤의 제단이 시작되었지. 그리고 제단 마무리는 춤으로 끝납니다. 제단 마무리고요. 제단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지금 말뚝이와 이 양반들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됐지. 양반들이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해소되고. 다음 제담하고 구분하고 제담 구분을 하고 그리고 춤이니까 흥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제담. 제담 두 번째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담 두 번째 가는 거야. 자, 이제 담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양반들은 긴 담배 떼고 일반 평민들은 짧은 담뱃대를 피웠단 말이야. 근데 말뚝이가 니네들도 평민들 보고 니네들도 긴 담뱃대 피워 이러면서 권하는 부분이 나와. 양반이야 니네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니?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시 반주를 거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 양반들은요 밑에 구경하는 그냥 평민들이야. 평민들 진짜 양반이 아니고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제 상태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여기서 공연을 하면 삥 둘러가지고 여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겠지, 그지? 삥 둘러 앉아 있는 사람 보고 이제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키는 거야.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키면서 자, 현대극과 다른 민속극만의 특징이야. 민속극 또는 전통극이라고 합니다. 전통극의 특징으로 무대와 객석 구분이 없는 거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특별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짝다란 공방대. 이게 이제 보통 평민들이 피는 담뱃대야. 공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점 담배 파는 가게야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치 간죽 자문죽. 이게 담뱃대야. 담뱃대 긴 담뱃대 한 바로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깍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면죽에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그이 낚시 글듯 쭉 끌어놓고 잡수시오. 짧은 담뱃대 갖고 피지 말고 저 담뱃가게 가가지고 양반들처럼 긴 담뱃대 사갖고 와가지고 개를 잡을 때 낚싯대 길게 늘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늘어놓고 담배를 피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개를 낚을 때 옆으로 가는 게 알지? 개를 낚을 때 낚시를 그려놓은 모양처럼 낚싯대를 그려놓은 모양처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양반처럼 그렇게 니네들 또 양반과 뭐가 달라? 저 양반들 보니까 별반 다를 거 없더라 하면서 일반 평민들에게 양반들처럼 긴 담뱃대 갖고 피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다시 말하면 양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쭉 뭐하듯이 열긋법 그리고 아무렴 낚싯대가 에이 담뱃대 길게 늘어졌다고 낚싯대만 하겠니, 그지? 과장되어 있지. 열긋법 가장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롱을 했어. 조롱을 하니까 양반들 호통치지. 뭐야 이렇게 하니까 변명을 하겠지. 변명합니다. 아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아 어떻게 들었어요? 양반님들 나오시니까 담배 피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헌화는 잡담이야. 잡담.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듬이지, 그지? 잡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심하겠지. 그러니까 안심하면서
호날을 그만하네 하면서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양반들 되게 무지하지, 그지? 양반의 무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세 번째. 아, 쉬, 그럼 그 앞에 춤을 추는 걸로 마무리됐지. 총과 반주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그게 이제 북치고 장구치는 악공들도 같이 공연을 해요. 그러면 그 악공들을 극중에 개입시키는 거야. 개입시키는데,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호득이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양반 나오시는데 이게 오음육률은요 뭐 이게 좋은 악기 갖고 훌륭한 연주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쯤 되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버드나무 호득이 버드나무 갖고 풀필이 불거든. 그것 뽑아다가 풀필이 불고 바가지나 장단 맞춰주고, 바가지 장단만 맞춰줘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오케스트라 공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 바가지 뒤로 엎어가지고, 그냥 대강 두드리라. 그러면서 이 오음 육률은요, 양반의 그리와 어울리는 거고, 양반의 권위와 어울리는데, 이거 때리치우고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바가지나 두드려라. 양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지. 무시, 조롱하니까. 자,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놈 뭐야? 하면서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변명하겠지. 아, 이 양반들 어찌도 듣소. 용두해금 북 장고 피리 젖대 한 가닥 뽑지 말고 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연주 잘하라고 내가 얘기했소 하니까 양반들 안심하고 건드러지게 치다네 하면서 또 춤을 추겠지. 춤을 추고 생원 이제 얘 제단 네 번째는요. 여기 제단 사야. 사는 보통 우리 말뚝이가 시작했지, 그지? 말뚝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누가 생원이 시작하는 거야. 자, 생원이 시작하고요. 양반이 제담을 시작한다. 양반이 제담을 시작하고 있고, 쉬, 말뚜가, 예. 너는, 이놈, 너도 양반 모시지 않고, 양반 모시지 않고, 이거 보니까, 말뚝이와 양반이 주종관계임을 알수 있어. 주종관계. 그냥 임시로 쓰는 마부가 아니고 주종관계이고. 자,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 여기 조롱을 하는 거야. 조롱.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아 일조식하고 아침 일찍 먹고. 찬밥에 국 말아가지고 아침 일찍 먹었대. 요게 보통 서민의 생활상이야. 서민의 생활상. 뭐, 특별한 반찬 좋은 거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국 말아 대강 먹는 거야. 마곡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원님, 노생원님, 노생원님, 노세원님. 비슷하지? 노생원과 발음이 유사한 거야. 발음을 유사해가지고 이 노세원님을 자기가 탔대요. 등에 솔실살살하고 막일뚝이님 내가 타고 마치 어떤 거야? 노생원님을 내가 타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말뚝이님이라고 자신을 높이고 있지. 높이고 자기가 노생원을 탄다는 말처럼 느껴지지. 그리고 이제 씨 어디 갔냐면 양반을 모시지 않고 이러니까 양반 찾으러 갔다는 거야. 아침 일찍 먹고 그리고 노새 타고 서양 영미 영국 미국 법덕은 프랑스와 독일 동양 3국 무릎 매주 발 듯하고
그러면 이건 쉽게 두루 돌아다니고, 쉽게 두루 돌아다니고, 동은 여울이요. 갈랄게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 자,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 남들이 방, 북한상 방방곡곡, 봐봐. 단어가, 음절이 같은 음절, 방방, 곡곡, 반복되지, 그지? 면면존촉. 단어, 음절이 같은 음절이 반복된다. 방방곡곡, 면면존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그러면 여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하고, 항해도 봉산 중심으로 안간 곳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항해도 봉산 탈춤이잖아. 항해도 봉산을 중심으로 안 가본 곳이 없다. 안 가본 곳이 없다는 뜻이고, 어떠니 과장되고, 뭐 저기 뭐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갔어. 과장되고, 열과하고, 대꾸하고, 동음을 반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지, 그지? 익살스럽다. 익살해약.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해약이라 적어줄게. 이렇게 다 다녔는데, 샌님 삐뚤한 놈, 놈이라고 했다. 샌님은 놈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말뚝이님이라 그랬지, 그지? 님도 없고, 격식에 맞지 않지. 높은 사람은 높여줘야 되는데, 낮춰버렸다. 격식에 맞지 않고요. 양반을 조롱하고 있지. 양반을 조롱하고 있고, 낮춘 표현을 써가지고, 그리고 반항심도. 너 찾아다니라 그랬냐? 내가 이렇게 찾아다녔다 이러면서 반항심도 보이고 있어요. 놈도 없고 보니 낙향사부라. 서울 본댁 가가지고요. 늘 찾아보니 스님도 안 계시고 종갓집 도련님도 안 계시고 마나님 혼자 계시기로 벙거지 쓴채 이채찍 찬채 간발한 채 두무릎 꿇고 하고 제독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도록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OX 밑에 풀어보고요. 그리고 옆에 5번까지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이놈. 자, 이제 행운이 위험을 보이는 거야. 네 이놈 하면서 양반의 위험을 보여요.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는 뭐 지금 같으면 요관을 정해야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여기는 세처에 대한 묘사에 대해 다 나와요. 세처 잠자리를 네가 알아봐야지. 어디 그래 돌아다니냐 하니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이만큼 틀을 잡고 하면서 여기가 세처입니다 하면서 채찍으로 띵 그리는 거야. 이게 민속곡 전통극의 특징이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고요. 예, 이마만큼 터잡고 갈랄게. 참나무 울짱을 드문드문 꽂고 참나무 이렇게 꽂았대. 그리고 깃을 푸근푸근 두고 깃발 이렇게 달았대. 깃발을 달았대. 하늘로 문을 냈대요. 뭘까요? 돼지우리야, 돼지우리. 마구간 같은 거야. 세처가 마구간 모양이야. 그러면 이 양반들은 뭐라는 거야? 짐승이라는 게 가축이라는 거네. 그지? 양반을 가축에 비유한 거야. 이놈 뭐야? 이렇게 호통을 치고요. 호통을 치니까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하면서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별로 해석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잘 사는 양반집 가면 있을 만한 그런 걸쭉 나열해놓은 거야. 자자오양의 틀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에 호박을 만든 주초들 놓고, 산호 기둥에 기둥은 산호를 놓고, 비치 연목에 금파 도리를 긁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쓰다보니 천판자요. 책상이나 장롱이 널찍하고 평평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런 장 가구 놓았고, 내려다 보니 장판장, 장판지가 잘 발려져 있다는 거야. 그게 함운석. 함운석이면 굉장히 고급 돗자리잖아. 그런 함운석 치다포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벽에 붙어 있는 글을 보니까, 우리 뭐좀 보면 좋은 글귀 이렇게 액자리에서 그려놓잖아. 그런 양반집의 모습을 그리는 거야. 동편에는 붙은 것이 단방영정. 단방영정이라 네 글자가 붙은 거야. 그게 욕심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이제 좋은 글자, 글귀를 붙여놓은 거야.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 유태화. 100번 잡는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 이런 글귀를 완전히 붙어있고 붙어있다는 거야.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가. 부패를 바라보니 효재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히 양반의 세처가 될 방이, 세처 방이 될 만하고, 문방 재구를 볼짝시면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녹 요강 놋대야 받쳐 여기 놓고, 양철 간죽 자문죽 담배야 이리저리 맞춰놓고, 요까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거,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요. 그러면서 이 마법과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했으니까, 이놈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양반집 가면 아주 고급 양반집에 있을 만한 걸쭉 나열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양반집, 화려한 양반집에 거쳐야 화려한 양반집 거처를 쭉 나열했다, 그지? 나열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삼들 같은 팔담배를 저 평양 동푸른 승창 대주둔물에다가 축축이 놓아, 축축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조롱하는 거야, 여기서. 다시 조롱하는 거야. 삼들 같은 팔담배를, 새틀도 아니고 삼틀 같은 칼담배를 평양 동프로 승창의 돼지똥물에 투여놨대. 이게 양반이 조롱한 거지, 그지? 다시 조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놈 뭐야? 하니까,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새틀 같은 담배를 똥물이었는데 꿀물로 바꾸는 거야. 삼틀이었는데 새틀로 바꾸고, 똥물이었는데 꿀물로에 투여놨다. 그리하였어. 하니까 이렇게 변명하니까, 양반들 안심합니다. 자, 안심해가지고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하면서 복걸이 장단에 맞춰가지고 또 일제히 춤을 추고요.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가느냐 한다. 세처 진짜 지은 건 아니지, 그지? 그게 동그라미 치고 그게 여기가 세처입니다. 정했잖아, 그지?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하니까 무대 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그러면 뭐 들어가는 척하고 여기가 세처입니다, 이렇게 세처입니다 하면 되잖아, 그지? 장면 전환이 쉬운 거야. 장면 전환이 엄청 쉬워. 자, 그 다음에 세처 안에 앉는다. 쉬 음악과 춤을 멈추고, 스님 세처방이 어떻습니까? 참 좋다. 만복이 들어오라고 선악문을 열어 활짝 열었습니다. 야 이놈,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예, 그렇습니다. 개운이 만복래. 문을 열어야 열개잔데 만복래. 근데 뭐같이 몽몽개처럼 들리지, 그지? 어느 유일로 또너 개같다 이러면서, 어느 유일로 마치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온다 인데 괴물이 망복냐니까, 여기 이 문이 괴문 같다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오면 소인이 잡으려고 하니 생도 잡으시오. 일어서려고 한다. 가만히 계시오. 소인이 복 들어왔다고 할때 일어나 잡으시오. 복 들어왔소. 일어나서 복을 잡으려고 두 손을 벌려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양반 보니까 무식하고요. 무식해 보이지, 그지?
한심해 보이지? 무식하고 한심해 보이고. 말뚝이 이때 복이야, 복이야 소리치며 채찍으로 양반을 때린대요. 뭐처럼? 가쭉처럼 취급하지, 그지? 조롱하고 희화화합니다. 쫓기면 퇴장한다. 음악과 춤이 멈추고,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소 한번 불러보세요. 이 사람들 시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었겠지, 그지? 허세 드는 거야. 우리 시소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서, 자, 유식함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유식함을 과시하려 하는데,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시를 넣는데, 반나마 늙었으니 단시 젊지 못하리라.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탈로가고요. 늙었어. 늙음을 탄식하는 탈로가고, 주제가 인생 무상이야. 주제 인생 무상. 엄청 유식한 적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하는데, 나경성 심리호에 높고 낮은 저물음은, 말뚝이는요 민요를 합니다. 민요를 하는데 저기 나경성에 있는 저물음을 보니까 무덤이 인생 허무하다 이런 내용이야. 성주 뿌리고요. 성주 뿌리고, 자, 주제가 인생 무상이야. 주제가 인생 무상이고, 그러면 이거 뭐 하니? 양반이 시조하고 똑같이, 그지? 양반의 시조와 평민의 민요가, 평민의 민요가 다를 바가 없다. 양반들 엄청 허세 떨면서 자기가 뭔가 다른 것처럼, 평민들하고 뭔가 다른 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를 바가 없다. 양반의 허위와 자기가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글이나 한수 지어보세요.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세요. 그럼 동생이 운자를 내게. 운자는요, 요 글자를 넣어서 써야 되는데, 보통 이 글자를 맨 마지막에 넣어. 우리 삼행시하고 똑같은 거야. 삼행시는 우리 그 글자를 앞에 넣었지, 그지? 앞에 넣어가지고 짓는데, 이 운자는요 그 글자를 맨 뒤에 넣어야 돼요. 뒤에 이 한자를 넣어야 되는데, 엄청 한자를 많이 알아야지 시를 지으면서 이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자를 많이 아는 양반들이 할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는 거 진짜 잘하는지 보자. 예,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산자고 영자인 한자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은이,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영시조는 시조를, 자, 시를 없는 어조로 이런 뜻이야. 시를 없는 어조로. 울룩줄룩 작된산 하니 황천풍산의 동선용이라. 울룩불룩 작대산, 산자 들어갔다, 그지? 황천풍산의 동선용, 영자 들어갔다, 그지? 듣긴 넣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뭔 소리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금 작대산, 황천풍산, 동선용,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지명을 나열합니다. 지명 나열했고요. 그러면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지. 하하, 형제같이 웃는다. 그, 형님 잘 지었습니다. 동생 한기 지어보세. 그럼 운자를 넣으십시오 하니까 총자고 못자를 넣은 거야. 그럼 총자, 못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운자 벽자로군. 벽자, 어려운 한자라는 거야. 한참 웅긴거리다가, 형님 한 마디 들어보시오. 영시조로, 시를 넘는 조로. 집세기 앞총은, 앞총 총자 들어갔다. 현겁총하니 남하신 뒤축은 그물목이라.
이게 뭐야? 집세기, 압총, 현금총, 남학신, 신들, 평민들의 생활용품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평민들의 생활용어를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지. 수수께끼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지와 허세, 풍자. 지네들 엄청 잘 지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무지와 허세를 풍자하고, 스님, 저도 한수 지을 테이니 운자를 한번 불러주시오. 하면서 스님이 운자를 자기도 한다. 이 정도는 나도 한다. 이거겠지, 말뚝이가. 그러니까 제구3년에 스단께 3년이면 능풍을이라더니, 풍을 얻는다더니, 요거, 말뚝이가 더 똑똑한데 말이야, 그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내가 양반의 집에서 매트를 입더니 기특한 말을 다 하는구나. 우리는 두 자씩 불러 지었건만은 너는 단자 한 자를 주겠다는 거야. 불러줄 테니 한 자씩 달고 지어 보아라.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습니다. 자, X는 단계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